공중 화장실을 갔는데 너무 더러워서 변기에 도저히 앉을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경험 분명 있으실 겁니다. 내 집 화장실도 이렇게 쓰는지 우리들의 공중 도덕 그 현주소를 고발합니다. 양현승 기자입니다. 번듯하게 반짝이는 공중 화장실. 겉과 속이 다릅니다. 문짝은 뜯기고 또 뜯기고 또 망가졌습니다. 더 이상 경첩을 옮길 자리도 없습니다. 바닥엔 담배, 그리고 침, 문이고 벽이고 불에 탄 자국 없는 곳이 없습니다. 천장에 발라붙은 저 화장지는 누가 그랬습니까? 내 집 화장실도 이렇습니까? 변기가 막혔으면 뚜껑이라도 닫아놓지 이게 뭡니까? 휴지통 바로 옆에 버려진 휴지는 일부러 그런 건가요? 세면대에 휴지를 놓고 담뱃불을 끈 사람이 있습니다. 청소를 했다는 표시를 쓱 지워버린 당신이 유력한 용의자입니다. 담뱃재와 담배꽁초를 촬영하고 있는데 그새 뒤에서는 담배 물고 볼일 보시더군요. 아름다운 남도 화장실은 왜 변기가 꽉 막혔을까요? 저 화장지는 누가 문틈에 걸어놨습니까? 앉아야 하는 곳에 볼일을 본 당신은 실수였습니까? 고의였습니까? 앉지 못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. 대체 물은 왜 안 내리는 겁니까? 내 집 화장실도 이렇습니까? 자기 집 화장실 같으면 엄청 요즘에는 냉장고보다 화장실을 더 깨끗이 한다고 그러잖아요. 집에서는. 건조기는 무용지물 된 지 오래입니다. 물 비누통은 부서졌습니다. 철제 상자에 담아 열쇠로 꽁꽁 묶어둬도 휴지를 훔쳐갑니다. 이렇게나 너 다 때려 부숴보면 어때요? 너무 부숴보니까 오늘도 한번 또 먹었어요. 뭐 한 가지라도 부숴요 아무튼. 목포시 공중 화장실은 54곳.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새벽 2시부터 청소합니다. 하루 두 차례.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4월달부터 해갖고 여름 되면 이제 제일 많이 한 게 오바이트 해놔놓고 막 지저분해 해놓고 일 하시는 분들 다 장애인이다 말이요. 공중 화장실 수도 요금 한 달 500만 원, 전기 요금 400만 원, 화장지 값은 200만 원, 청소에 연간 1억 6천만 원이 들고 부서진 것 고치느라 계속 돈이 듭니다. 이거 다 세금입니다. 내 집 화장실도 이렇게 씁니까?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.